오늘 식사는요, 봄동 김치찌개에다가 귀리 밥에 계란 기리밥에다가 김부각 저번 가을에 부쳐놓은 김 찹쌀풀해서 만든 김부각하고 봄동 김치예요. 아주 봄동이 이제 다끝 마무리가 돼 가니까 이제 뽑아서 미리서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서 김치를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다 이제 보관하고 또 이렇게 가을철에 또 이제 이렇게 저기 해서 밑반찬으로 준비했던 이 김부각은 입맛이 없고 봄철에 입맛 없고 그럴 때는 생선 전에다가 김부각만 있으면은 밥한 공기 뚝딱 먹어요. 아무 뭐 별걸 다 해도 맛이 없고 입맛이 안 돌아가다가도 김부각하고 생선 전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밥에 얹어서 먹으면 깔끔하고 개운하면서 다른 요리가 다 필요 없어요. 이 김부각에다가 이렇게 밥한 공기 물을 말아서 먹고 생선전 하나 먹으면 나는 옛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입이 까탈스러워서 식사를 잘못 하시고 그럴 때뭐 민어 같은 거찐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친정 어머니 그 입맛대로 그냥 봄철에 입맛 없을 때는 김부각하고 생선전에다가 간장 찍어 먹으면 밥을 못 먹다가도 입맛이 돌아서 아주 밥을 잘 먹게 돼요. 오늘은 그래서 미리 늘 계절 가을이나 봄철에는 김부각을 해서 농사를 깨농사를 지어서 찹쌀풀 이렇게 해서 김에다가 해놓으면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무기질도 풍부하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김부각과 봄동 김치찌개를 밥새 올려서 김치찌개를 했어요. 봄동을 달달 볶으다가 밥 세워놓고 참치 애쪄놓고 두부 넣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